영어가 쭉 길어지고 말문이 빵 터지는 Thank you! 스타 매핑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. 긴 영어 문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죠? 이번 이미지는 식료품점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. 남자는 리스트를 적어온 종이를 가리키고 있고요. 여자는 옆에 서 있는데 과일과 채소가 든 바구니를 잡고 있습니다. 자, 이미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. 한 남자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. 동시에 한 여자가 그의 옆에 서서 바구니를 잡고 있습니다.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 차 있네요. 자, 순서가 다 나왔네요. 식료품점에서 남자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. 여자가 옆에 서 있고요. 바구니를 잡고 있는데요. 과일과 채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서 그러면 편안하게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. A man is pointing at a list which he is holding in his hand, while a woman stands beside him holding a basket full of fruit and vegetables. 어떠세요? 그림을 먼저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듣기가 어렵지는 않으셨을 듯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어로 표현한 문장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. 한 남자가 가리키고 있습니다. 리스트를 A man is pointing at a list. 그 리스트는 그의 손에 잡고 있습니다. Which he is holding in his hand. 동시에 한 여자가 서 있죠. 그의 옆에. While a woman stands beside him. 잡고 있는 바구니에 과일과 야채가 가득합니다. Holding a basket full of fruit and vegetables. 빠른 속도로 들어보실 순서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미지와 연계하여야만 장기 기억에 저장됩니다. 빠른 속도로 들려드릴게요. A man is pointing at a list which he is holding in his hand, while a woman stands beside him holding a basket full of fruit and vegetables. 자, 어떠세요?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이미지로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실 차례입니다. Thank you의 8가지 학습법으로 완전한 기억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듣는 순간, 말하는 순간, 읽는 순간 바로바로 이해하는 스타 매핑 English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.